과연 니모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입수였습니다. 니모를 만나지 못해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꼭 봐야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붕 떴어요. 마음이 굉장히 급하다 보니까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걸 조절을 못해서 순간적으로 입수를 했다가 붕 떴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오! 와, 정어리 때입니다. 정어리 때. 바로 앞에서 이 수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와, 자연의 신비. 자,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계속 좋다는 표현을 서로 했습니다. 여기는 수심이 약 5m 정도? 깊어봐야 6m 정도? 그렇게 깊지 않은 선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니모 같은 경우에는 말미잘이나 산호가 어느 정도 있으면 다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고요. 와, 숨을 내쉬고 자세를 낮춰서 보다 보니 또 새로운 신세가 펼쳐졌었죠. 자, 여기 있는 타이어 안에는 가시보거 아니면 도구페이스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 저기 뒤에 도구페이스 보이세요? 저거를 마지막으로 보고 찾지는 못했는데 도구페이스랑 그 다음에 큐파이닝 가시보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와, 경치 좋은데 우리 강사님. 그리고 이거는 장주가 찍은 건데요, 방구를 낀 건지 소변을 본 건지 모르겠는데 물고기들이 자기한테 몰려드는 모습이에요. 진짜 신기하죠? 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돌고래를 붙잡고 장주랑 저랑 찍은 투샷. 와, 빛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것도 이상한데요? 왜 이렇게 몰릴까요? 공기를 먹으려고 모인 것 같아요. 다시 자세를 낮추고 중성 부력으로 가고 있는데 땅을 보고 있는 이 물고기 5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6마리인가? 7마리인가? 붕붕붕 떠다니고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평온하고 약 20분 정도 찍었을 무렵이었어요. 니모를 보려면 10분에서 15분 안에 우리 공략을 지키기 위해서 끝내야 되는데 굉장히 다급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안전에 유의해서 천천히 찍다 보니 못 보던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오, 설마 여기 니모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레더라는 이 산호 안에 니모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 이쁜 블루담실 친구가 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지? 했는데 나중에 나와서 물어보니 불가사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냥 땡글땡글? 쿠션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저기 아래 보면 가시가 굉장히 많은 성게가 있습니다. 굉장히 핀이 길어요. 롱핀인데 저기 안에 굉장히 특이한 게 있었고요. 여기부터 집중해서 보시면 굉장히 귀여운 친구가 나옵니다. 저기 아래 보이시나요? 이것도 숨을 엄청 귀여웠어요. 엉덩이 꼬리가 동글동글한데 몸은 이렇게 무늬가 밴디드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물어보니 진짜 밴디드 파이프피시였고요. 동글동글한 매력적인 꼬리를 갖고 있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또 시간이 흘러가고요. 숨을 잘 못 쉬면 붕 뜹니다. 이 친구는 이제 부퍼인가? 쿠퍼인가? 그런 종류였던 것 같아요. 쥐치인지 보거인지 되게 애매한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귀여웠고 한 마리씩 돌아다니는 거를 여럿여럿 봤던 것 같습니다. 생물에 집중할 때는 사실 심해공포증이 많이 없어졌었습니다. 처음에 입수를 할 때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평온하고 이쁘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픈워터 교육을 받아서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을 했는데요. 18m 제한이 있어서 좀 아쉬웠지만 제 나름대로 선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블루담셀 친구들인데요. 여럿여럿 군체를 모여서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기대하세요. 바로 띠보를 만났습니다. 띠어 만났어요. 막판에. 친구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니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네모네 핏이라고 해서 순둥가리 과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니모는 크라운 아네모네 핏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3 밴디드 아네모네 핏입니다. 거의 같은 과이고 생김새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니모를 만나면 날 찍어줘 라고 해서 절 찍어줬는데요. 이 친구들은 성체였고 한쌍이었던 모양입니다. 니모들은 보통 암컷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가 한쌍을 이룰 때 한 마리가 성전환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불가사리. 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가리비과인지 뭐 대양조개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있길래 한번 살짝 건드려보니 살아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목적을 이루고 천천히 유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담셀 친구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를 쪼더라고요. 오, 여기 또 있다. 땅을 보고 다니는 아이들. 오, 이번엔 네 마리네. 다른 친구들인가 봅니다. 아까와는 다른 친구들인가 봅니다. 불가사리도 있네요. 굉장히 신기해요.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게 생긴 불가사리. 와, 진짜 거대하다.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험장에서 많이 만져봐서 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살짝 건드려 봤는데요.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살아있는 생물들을 절대 손으로 만지거나 옮기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번에 새롭게 알아서 지금 반성 중이에요. 다음에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오, 이 친구도 특이한 친구다. 처음 보는 친구예요.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진짜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다이빙을 해서 영상을 찍고 생물들을 관찰하다 보면 진짜 30분이고 40분이고 50분이고 진짜 5분도 안 느껴질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지나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옆쪽에 있는 특이한 친구를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강사님의 신호가 있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셔서 폐에 공기를 넣고 천천히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우면서도 속 시원한 여행이었고 첫 스쿠버 다이빙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공략 때문에 처음으로 오게 되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굉장히 안전하게 잘 교육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이라니 뭔가 굉장히 아쉬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요랑 구독하기, 그다음 댓글로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다음 공략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신다면 그거를 적극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강사님께서 제가 마지막으로 굉장히 아쉬워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어놓은 거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바로 이 친구는 짝짓기를 하는 행위라고 하고요. 바로 이 친구가 크라운 핏입니다. 지금 작아서 그런데 성체가 되면서 좀 발색이 많이 바뀌어요. 아까 보셨던 3 밴디드 아네모네 핏이랑 거의 비슷해지는데요. 이 친구가 우리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니모였습니다.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같은 과인 친구를 봤으니 우리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해요.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나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스쿠버 다이빙에 도전해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인 바로 니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영상도 좋아요가 10,000개 이상이 되면 축제를 통해서 다양한 생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공약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